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그냥 정신 차려.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역식이요. 저는 동욱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의 슈퍼맨의 컨텐츠는 1시간 챌린지. 오늘 1시간 챌린지 주제는 살찌기. 야 재밌겠다. 살찌기 살찌기. 밀가루 음식 대 쌀 음식. 똑같이 시작할 때 몸무게를 재고 마음껏 1시간 동안 먹어줘. 대신 밀가루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만 먹어줘야 돼. 그러면 쌀은 쌀로 만든 음식.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더 많이 증가한 사람이 오늘의 승자. 오늘의 벌칙은 나무에 서서 얼굴을 딱 내놓고 거기다 물풍선 마구마구 던지기. 얼굴로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펑펑 터지는. 솔직히 저는 쌀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국밥충이긴 한데 근데 오늘은 나도 왠지 쌀이 땡겨. 이거는 내가 쌀이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양보할 수가 없어. 뭐 주먹으로 연결해야지. 미니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고통 참기 대결. 손가락을 상대방 입에 넣습니다. 이빨을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지는 거. 그럼 소리만 안 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아무리 아파도. 그치? 난 이거 그냥 짧게 각오하고. 와 이거 진짜 살짝만 돼도 아픈데 잠깐만. 도욱이 형이 쌀 음식을 하고 영식이 형이 밀가루 음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나가서 쌀 음식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국밥집으로. Let's go! Let's go! 지금 국밥집 앞에 잠깐 공원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몸무게를 재야 되잖아. 몸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기 전 몸무게 69.6kg. 오케이 69.6kg. 현재 시간 1시. 오케이 1시. 자, 2시까지입니다. 2시까지. 2시 2시 2시.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국밥집으로. 렛츠고 렛츠고. 동욱이 형의 자주 가는 단골 국밥집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국밥이 좀 빨리 나와서 유리하긴 하네. 빨리 먹고 빨리 가야지. 오케이. 역시 국밥은 빨리 나오는구만. 진짜 빨리 나온다. 오호. 국밥중.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은 밥집입니다. 밥집. 누구 밀가루를 먹어서 살을 찌우겠다고. 밥을 먹어야지 밥을.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국밥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댓글 달아. 빨리 다른 것도 먹어야 돼. 빨리 할 줄 알아. 바로 들어가겠어? 국가 넣어야 돼. 뭐 먹지? 야 떡도 쌀이지? 황하간이 있었네? 떡 먹으러 가야겠다. 떡 꿀떡 하나랑 가래떡 하나. 이 떡만 다 먹어도 1kg 더 쪄. 그럼 나 거의 2kg 찐 거지. 좋아하는 꿀떡. 오 맛있어? 맛있는데? 불러 든 거야. 맛있다. 와우. 자, 300g 들어갑니다. 아, 거기요. 꿀떡이 그냥 왔다. 50g.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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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다 먹었어. 몇 시 하는데? 1시 38분. 22분 남았어, 22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그 떡 그만 먹어. 어우, 어우. 다른 것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마트로 가자. 아, 마트에서 뭘 사게? 과자는 다 밀가루고. 어? 강냉이? 이거 쌀로 만든 거잖아. 강냉이 인정 인정. 계산하고 오겠습니다. 뭐해 목 말라가지고. 이거 안 되나요? 아 맞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맛있게 게 쌀로 만든 건 뭐 없나? 잠깐만. 야 식혜다. 식혜 쌀 있잖아. 잠깐만 맵쌀. 오케이 이거까지 렛츠 가.
어우. 야, 그거 다 마시면 진짜 살 많이 찌긴 하겠다. 솔직히 3kg 쪘겠지? 진짜 많이 먹긴 했어. 근데 좀 쪘을 것 같아. 진짜 진심을 지금 발 찢어질 것 같아. 1분! 1분밖에 안 남았어? 1분밖에 안 남았어! 야! 2시! 2시! 끝! 자, 몸무게 재려갑시다. 과연 얼마큼 쪘을지. 아까가 69.6이었죠? 69.6? 오케이. 자, 됩니다. 71kg? 1.4kg 쪘다. 1.4kg가 쪘다고? 오케이,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동욱이 형이 쌀로 만든 음식으로 1.4kg 쪘거든요. 먹는 거 보니까 사이즈 나온다. 이거 밀가루가 이겼어요, 여러분들. 내가 3kg 이상 찌우는 거 보여드릴게. 바로 몸무게 측정. 오케이, 렛츠 겟. 몸무게 측정. 렛츠 고. 75.1kg.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오케이, 오케이. 2시 20분. 2시 20분? 오케이, 3시 20분까지. 3시 20분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뛰어가면 안 돼. 살 빠져. 천천히 가야 돼. 이래야지 살이 안 빠진다고. 저는 지금 피자집에 왔습니다. 살 찌는데 피자만한 건 없어. 바로 갑시다. 피자가 국밥보다 늦게 나오긴 하지만 열량으로는 우수합니다. 피자가 지지 않아. 이야, 드디어 피자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살이 안 찔 수가 없어. 칼로리 폭탄입니다, 이거. 벌써 한 조각. 벌써 한 조각 다 먹었네? 빠른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 나와야 돼. 피자를 누가 그렇게 해서 먹어? 이거 나와야 쌓아서 먹습니다, 2단으로 그냥. 왜 외국인들이 피자 많이 먹는지 알 것 같아. 근데 맛있고 배도 든든해. 벌써 배불러. 근데 다 먹습니다. 살찌기 위해서는 다 먹어야 돼요, 한 판. 배고팠네, 이 자식. 마지막 한 조각. 사람 풀려. 다음 거 먹으러 바로 렛츠고. 어디가? 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뭐 좀 사올게. 어디가, 어디가?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뭐야 밀가루 클라스다 이놈아. 이거 바로 공원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살찌기 위해서 슈크림빵이랑 바게트 사왔습니다. 와, 이 바게트 왜 이렇게 크냐. 야, 가래떡이랑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이놈아. 일단 슈크림빵부터. 베이비슈. 살찌는 기운 느껴진다. 마지막 하나까지. 바로 바게트 가자. 꽉꽉 탔어. 아니, 꽉꽉 탔어. 이 밀가루들이 몸에 들어가서 굳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살 그냥 찌는 거야. 몇 시야? 몇 분 남았어? 몇 분 남았어? 3분. 3시 17분 남았다. 17분? 17분? 야, 왜? 왜 벌써 됐어? 야, 화장실 정신 안 차려? 먹어. 내 자식들. 아니, 나와. 기다려. 주말이야, 내가. 아니야, 정신 차리라고 그냥. 정신 차려! 딱 먹어봐요. 지금 이거 먹을 때가 아니야. 가자. 야, 10분 남았어, 10분! 10분? 잠깐만, 나 빵 사올게. 기다려, 빵 사올게. 뭐야, 이씨. 좋겠다. 밀가루는 맛있는 게 맞네. 가래떡. 야, 어디가? 빵 먹어야 돼, 빵 먹어야 돼. 야, 5분 남았어. 5분 남았다고? 야, 나는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근데? 아, 피자집에서 오래 걸려서 그래. 쿠팡은 빨리 나왔단 말이야. 초코, 살찌려면 초코야.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블루베리. 야, 2분 남았다. 2분 남았어? 어,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배불러. 20분! 20분 됐다. 끝났습니다. 1시간 챌린지. 야, 내가 이거 진짜로. 내가 장담할게. 아까 내가 75.1kg였지? 75.1, 75.5. 75, 오케이. 바로 들어와. 너는 죽었다, 이제. 76.0! 76.0!
900g이라고? 자, 아니, 내가 자, 했어! 아니, 내가 아니, 했어! 기다려 기다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동욱이야! 여러분들 영식이 형을 참교육시킬 물풍선 아 오마야 렛츠고 갈게요.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맨이야 영원하라.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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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고막 나갔어. 미안하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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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옷에 묻었어. 오케이 한다.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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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맞아. 똑같이 이거 물품 던지기로 가. 내가 복수한다. 진짜 복수한다.